조금 선생님. 네.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음 아, 순서. 아 그래요? 아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워스트 드레서. 오, 오~ 그런 것도 다 있어? 화내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아 보기가 이상한데. 어, 화낼 거야. 왜 나야? 왜 날 봐? 어, 뭐 싫어. 자, 2013년 마마도 워스트 드레서. 워스트 드레서? 어. 왜 날 보니? 왜 날 보니? 워스트 드레서? 어. 왜 날 보니? 이! 뭐야, 이 씨는 나밖에 없잖아? 태콩! 아! 태콩! 아! 뭐야, 진짜? 과연 보시죠. 이렇게 해야 돼. 말도 안 돼. 저 얼마나, 저 얼마나 비싼 난방인데. 아! 아, 고생했어. 전화를 엄청, 엄청 더웠지, 엄청. 네, 슬픕니다. 아유, 자, 이태곤님은 마마도 첫 등장 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천안 꽃무늬 셔츠에 네, 빨간 바지로 등장해 연로한 마마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패션을 선보여 이상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정말 크리스마스만 아니었으면 화냈을 겁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밤에 옷을 열 벌 가져왔습니다. 마바지부터 시작해서 등산복, 낚시복, 맞아. 뭐를 입을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맞아. 나머지가 전부 긴팔입니다. 그때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로 더울 때야. 그냥 반바지 입자. 아. 잠도 못 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입었는데 정말. 이걸 잘 간직해서 제가 내년에 두고 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감사합니다. 상과 우스 상. 네. 네. 자, 특별상. 공로상 아니고요. 특별상입니다. 아. 오! 자, 2013년 마마도 특별상. 화면 보시죠. 삼식이님! 진짜? 우와. 자, 화면 보시죠. 어머, 웬일이야. 어머, 아가, 어머, 난 너무 놀랐다고. 어머, 삼식아. 뭘? 삼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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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정말 사이니까 받을 만하다. 무슨 줄 알았어? 우리 삼식이 오면 여기가 입으로 칼을 묶는데. 삼식 누구 거 사신 거예요? 삼식이. 삼식이. 어, 삼식이 왔었어. 네, 삼식아. 네. 어머. 야, 진짜. 자, 삼식이님은 완도항에서 김수미 마마를 통해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매회 마마도에 언급되며 마마들에게 화끈한 사건과 리액션을 만들어주며 대한민국 애견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존재감을 드러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소감을. 네, 저는 정말 제가 타는 것보다 정말 좋아요. 정말 이건 농담이 아니고 한 10년 전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우리 삼식이가 제 품에 들어와서 아 너무나 그때부터 우리 삼식이한테 좋은 그 느낌을 받고 지금은 사람처럼 소통하고 있어요. 삼식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삼식아 너무나 사랑해. 삼식이가 저 전해주는 말이 있네요. 정말 부모를 잘 둔 덕에 걔도 상을 받는군요. 정말 KBS 사장님이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트로핀 직업입니다. 엄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정말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이 상은 후보님이 딱 정해지신 것 같은데요. 공로상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받는 게 제일 기분 좋아. 선생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 될. 네. 오. 자, 2013년 마모드 어워즈 공로상. 이효천. 남이르님. 어? 남이르님. 어? 다녀올게요. 뭐해? 개미 찍히잖아. 맞아. 나와서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어머, 나왔어. 어머, 언니 빨리 일이야. 나가. 언니 나가 빨리. 어머. 어머. 또 나오신다. 또. 공로상 받을 만해. 아니 근데. 어? 가. 가 그냥 보고 싶은 거야. 어머, 이 애들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집만 나가면 즐겁다면 아내 김영민 씨를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정한 눈길로 배웅하며 진정한 뇌주의 길과 이 시대의 진정한 남편상의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감 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정말 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만드셨는데 제가 우리 남편의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남편을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뜻으로다가 주신 걸로 믿고요. 우리 남편 사랑하겠습니다. 언니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 너무 생각해봐야 될 생각입니다. 아니 제일 제가 세게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겠다 그러는 걸 떠밀어가지고 못 나오게 제가 많이 정말 이렇게였군요. 네. 남이루 씨. 이렇게라도 내조 하는 거를 고맙게 생각하시오. 남일 씨 공로상 내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 별로 없는데 늘 일상인데 이렇게 뭐 공로패라고 해서 이렇게 주시니까 아주 쑥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이거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대박 나십시오. 파이팅! 다음 상은 두렵다. 올해 음식입니다. 뭐 올해 수면이. 음식? 올해 음식은 수면이. 숨이지 또. 숨이지. 자. 정말 머리 좋다 머리 좋다. 아니. 2013년 마마도 올해 음식. 보리굴비. 보리굴비! 아. 님! 아. 님! 네. 자, 화면 보시죠. 네? 메뉴로 먹으려고 그래. 밥으로 없어! 밥은 네, 이거 짠 거라. 이거 먹고 뭘 먹으면 돼. 언니, 언니 다 먹으세요? 그래서 인싸 붙일 때 또 내려가는 거야. 봐봐, 너무너무 어울리는데. 언니는, 언니는 보리굴비 시판줄 알았어. 그러면 저녁에 보리굴비 안 준다? 얼른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 꼭 주세요. 나는 소원은 안 먹어주세요. 네. 아. 자, 보리굴비는. 청산도 때 김수미 마마의 손에 이끌려 마마도에 입성한 이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김용옥 마마의 일사후텔 시절 이야기를 이끌어냈으며 아무리 짜도 밥 없이 계속 먹게 되는 치명적 매력으로 김용옥 마마를 중독시켜 캠핑편에서 김용옥 마마를 김수미 마마에게 무릎 꿇게 한 사건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한 음식입니다. 자, 수상은 우리 김용옥 선생님께서 대리 수상하셨습니다. 대리 수상? 보리굴비 대리 수상이야. 아,
어느 나라 법이야. 정말. 아무래도 좋아. 보리 굴비만 나오면 돼. 자, 오늘 보리 굴비가 좋아. 축하드립니다. 네네. 머리 축구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천국을 찔렀어요. 보리 굴비라면은 내가 김수미 님이 저 아래 12년 아래 후배인데도 참 막 말도 못하게 그냥 불림을 할 정도로 내 치사했지만 그 후로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몰래 보내주셨어요 집으로. 그래서 제가 그 후에도 많이 지금 즐기고 있다. 여기서도 알라바쳐야지 또 계속 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수미님 덕에 보리굴비야. 너가 상 탔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다음은 벌써? 외부 진행자상. 외부?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용환 씨 아니야? 외부 진행. 그랬나보다, 일부러. 또 엉뚱한 사람인가봐. 아, 힘듭니다. 2013년 마마드 어워즈 외부 진행자상. 또 이태군? 그 자기인가봐. 수완스님! 수완스님! 아! 화면 보시죠. 수왕스님, 맞아. 아내 것만 키우시면 돼요. 그릇은 안 드셔도 돼요. 네. 자, 수완스님은 마마도 템플스테이 편에 출연. 오랜 포교 활동 경험이 만들어낸 금쪽 같은 멘트와 샘솟는 예능감으로 불교계의 유재석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선보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완스님이 그래서 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요? 어머, 그래요? 아, 네. 어머. 마마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마도 백양사 템플스테이 편에서 함께했던 수환 스님입니다. 제가 마마도 외부 진행자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눈도 축복의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의 눈치구는 너무 많이 와서 눈치 오느라고 스님들이 고생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행복과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들 뵙고 싶다. 또. 뵙고 싶다. 언제 뵙고 싶어. 싶어. 다음은 뉴스타상. 뉴스타? 뉴스타가 누구야? 여기 뉴스타가 어딨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아니 모르는. 자. 죽겠습니다. 자, 2013년 마마도 뉴스타상. 이 효춘 영화. 뭐야 영화? 효춘! 자, 영상 보겠습니다. 정말! 너 참 안 늙었다. 어쩜. 승부리 난다,
순간 순간다 숭구리 숭구리 당당 순간당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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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렇게 크네. 여기 여기 저렇게 크네. 여기 여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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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감을 넘은 나이에도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방구제 외모를 뽐내며 몸을 아끼지 않는 몸개그 준비된 댄스 실력으로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등극하였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나같이 부끄러움 많고 정말 그런 내가 아유 마마도를 하면서 이렇게 뭐 스타도 아닌데 우주 스타상을 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니 뭐 어찌 됐거나 제일 사람스러운 상을 탔습니다. 맞아. 정말 제일 사람스러운 상. 제일 배우답고요. 이건 뭐 정말 그냥 굴비상의 남편상. 개상의. 그런 걸라면 존경해 주세요. 언니가 언니 존경해야 하죠. 그렇죠. 자, 선생님. 자, 다음은 우정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아~ 네? 우정상. 우정상. 참 좋네요. 우정상. 우정상. 우정상은 이영한 것 같아. 우정? 모르었나? 우정이 없으면 못 왔지. 우정상. 김. 수민. 아! 진짜 나 제일 좋아. 자 영상 보시죠. 어 영상 있어? 김밥이 이제 싸냐? 네. 밥상을 줘야지. 네 김수민님은 청산도 편에서는 이웃춘 마마와 가위바위보 때문에. 주민님 마마오는 개 때문에 마마도에 병시 풍파를 일으키는 듯하였으나 아침마다 손수산 도시락을 마마들에게 제공하며 황혼의 우정이 얼마나 속 깊은가를 보여주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나오십시오. 아유, 네. 아유, 제일 좋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좋은 상 이정상이 좋은 거지. 저는. 그 방송에서나 이제 방송이 아닐 때나 이렇게 위장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나니까 방송이 나가면 조금 제가 부끄럽고 그렇기도 해요. 이 프로그램 할 때까지 그냥 뭐 화나는 날은 화나는 대로 뭐 그대로 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카메라도 부술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부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계 아니요. 노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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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 분이 노력을 하셨을까요? 아주 망신상. 왜 아침 무슨 노력을 하냐? 노력상. 네. 노력. 2013년 마마도 자 노력상. 후지려. 유춘이. 뭐 아무리. 김. 영옥. 영옥. 용님. 용님. 자, 영상 보시죠. 내가 얘기를 누르니까 가서 쟤네들한테 잡았다 그래야 돼. 아, 저 바다가 깊고 배도 컸어 아주. 내가 언니 요만한 것들. 거짓말 상이다. 배가 너무 넓어. 노력상. 노력상인데 거짓말 상이야. 아, 생선 파는 거. 뭐 사러 오셨어요? 뭐 하나 사세요? 아니 한 마리 사가셔야 돼. 안경 대왕대비예요. 대왕대비예요. 덥죠? 네, 멋있게 나오세요. 멋있게 나오세요. 멋있게. 멋있게. 애기 같아. 애기. 귀여워. 애기 같아. 아유 귀여워. 네. 우리 김용림님은 기품 있는 대왕대비 전문 배우로서 지켜왔던 채통을 던져버리고. 청산도 낚시 사기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신개념 용용 애교를 발사 뻣뻣 잠옷 워킹 등 마마도의 웃음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선보였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뭐 대왕 대비 채통을 벗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완전히 예능 마마도를 위해서 고쟁이까지 벗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정말 쑥스러운 점도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력한 거는 이태곤 씨의 낚시 왕이었을 때 그 왕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진땀나게 노력했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 알아주시고 상까지 주셔서 앞으로 더 거짓말하면서 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자, 금상이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장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아, 벌써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투발하겠습니다. 나만큼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37년 12월 5일에 태어나가지고 보니까는 일본 시대야.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터지는 데도 어떻게 안 되고. 그건 6.25 때 나중 얘기는 너는 하지 마셔. 네 어린 게 뭘 알아. 그래갖고 진짜 오래 사셨네요. 설명 안 하셔도요. 제가요. 8살에 외정치 하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일본말로 배우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알죠. 100살에 아주 가깝게 선이 돼 있죠. 선생님은 뭐 100살? 거짓말이 아니라 언니 100살까지 사셔. 92,100을 무난히 넘기는 명입니다. 네, 김영호님은 193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 일사후퇴 등 한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은 77년간의 인생사를 안방에 생생하게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92세까지 장수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기에 더 건강하시라는 의미로 이상을 드립니다. 아유, 그만둬이다. 그런데 너 그렇게 한 방이라 던지 말까지 막 더듬어가면서 내가 제일 애껴줬고 제일 반가워 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정도 막 싸우실 때 이리 붙여주고 저리 붙여주고 그러라고 노력한 내가 타야 되고 노력도 내가 타야 되고 다 내가 타야 되려면 겨우 장수나 이런 걸로 나를 이렇게 이따인 걸로 나를 그야말로 꼴을 맞추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거나 사실 제일 오래 살기 쉽지? 네, 맞아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75세야. 이것도 줄여야 내가 좀. 다행어? 감사합니다. 재밌다. 와, 진짜 나왔어요. 이거 수면 누나가 제가. 이건 누구야? 나야. 태곤이랑. 이거 언니. 응. 이건 언니가 가지셔야 돼. 나는 이 첫 회. 첫 회에 원영 티각티각도 했지만 이 첫 회 마지막에 그 첫 편제 그게 내려오면서 언니가 춤춰 춤춰 아리아리라 언니 노래하고 춤추고 내려왔던 이 장면이 가장 나는 참 좋았다 싶고 손을 잡았어요. 그때가 정말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하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부친도 맞고 습장인데요. 네. 예, 이거는 이태곤 씨, 제가 앞을 전혀 못 보는 상태에서 정말
꽤 먼 거리를 올라갔더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올라가고 나니까 엄청난 거리였어요. 이거를 보면서, 아, 역시 사람은 혼자 갈 수 없다라는,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훨씬 살아가는 게 편하고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사진이고요. 극장인 보셨는데, 극장까지 목숨 끊고 이제 괜히 갖고 왔어요. 사진이 내가 이쁘게 나왔어요. 청산도 아주 그 춘열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수학여행 갔다 왔다는 얘기하는데 내가 영화 얘기하다가 대보라 가닮았다 그랬더니 그냥 미친 것들이라고 뭐라 노는 것들이라고 거기서 그 모욕을 당했는데 잊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대보라카가 벌떡 와서 일을 마시겠지만 닮았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내가 이뻐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건데 아주 망신스러웠긴 했어요. 추억이 돼서 갖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맨 나중에요 이영아 씨가 그냥 느닷없이 와가지고요 무슨 내가 자기 전처 왕, 이제 질처 왕비래. 왕비라고 해놓고 무술이 찾고 상궁 찾고 이러면서 대망신을 줬는데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마에서 나오면서 근데 그냥 나중에 정말 미치려다가 가시는 것까지 했는데 이거를 아직 마음에 드는 그런 추억이 있어서 네. 활기차고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BS 한국방송